올해는 다녀보니까 방제는 전체적으로 다잘된것 같습니다. 나무는 166개를 달아납니다. 파채 경사가 짓는데도 그런 게 지금 엽서 정상에 왔습니다. 다 엽서 관련해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갈반병이 아닙니다. 엽서 정상에 온 겁니다. 일부에서 온 거니까 나무의 수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해도 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잎이 많은 관계로 이제 비대할 때는 빨리 비대가 됩니다. 잎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과 나무는 건강해지고 사과 비대도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잎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를 받칠 때는 그 나무 형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과 과일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낙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대를 사과 지지대를 받침대를 놓을 때는 적당하게 그 상황에 고려를 해가지고 높이를 해야 됩니다. 우사 작년보다는 하여튼 두배 정도 많이 달렸다고 봅니다. 부사밭에 왔습니다. 작황을 한번 알아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첫가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가 많이 처지지 않게 지주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주대로, 8월 중순까지는, 수세가 약해지지 않게 위해서 지주대를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원들을 다녀보니까 갈반병이 일부 가원 명나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전히 병해충을 완전히 잡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반 증세가 일부 증세가 있다 해도 너무나 야단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1년을 보면 주기가 있듯이 완벽한 방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병이 온다 해도 전체 밭으로 번지는 것만 방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을 지금 많이 쳐는 경우 올해는 많이 칩니다. 다녀봐도 비 오기 전후 이렇게 해 가지고 농약을 보호 살균제를 특히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엄재열 교수에 의하면 보호 살균제가 전체 다 델란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에다가 많이 치면 8월 후기 이후에 견문이 썩은 병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다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유의할 것은 8월 달 되면 우리가 실바코나 살림꾼 이런 거를 8월 초까지는 괜찮은데 8월 이후에는 갈반 증세가 조금 있는 밭에는 실바코와 살림꾼, 아테미 이런 이베아 계통은 처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갈반병을 8월 이후에는 갈반병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치면 안 됩니다. 갈반병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실버커와 살림꾼은 8월 이후 8월 초는 괜찮은데 8월 중순 이후는 그리고 갈반 증세가 있는 밭에는 치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여기도 이런 거 조금 지금 엽서 증상이 일부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는 큰 대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 해가지고 너무 뭐 저기 갈반병인 줄 알고 약제를 추가로 살포를 하면 나무에 스트레스 많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푸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 풀약은 전체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자라면 이제 저거를 예초기로 빕니다. 예초기로 비는데 장마철에 풀이 아주 크면, 풀이 아주 크면, 저런 게 있죠. 가습해가지고, 이제 뭐, 벌레들이 살 수 있는데, 또 8월 이후로는, 이제 장마기가 끝나면 고온 고온이 되기 때문에, 땅 지온을 상승을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바위는 너무 크면 좀 빼주고 적당하면 그대로 내두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엽서 증상이 조금 왔습니다. 엽서 증상이 조금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따내도 계속 또 사과가 굵어지니까
물이 저가가 안 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따주고. 저가는 사실 이 수확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일찍 완벽하게 저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비대는 이제 8월 부사 같은 경우 8월 9월 정도 이제 비대가 되죠. 비대가 됩니다. 현해남 교수 이야기로는 이제 마그네슘을 치면 맛있는 사과가 된다고, 그 다음에 항은 항이 들어있는 항산가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쳐주면 색깔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는 붕소가 칼슘 칠 때 조금씩 쳐준다든지 그러면 비대에 관여하는 것은 붕소라는 거죠. 지금도 작년에는 이렇게 적게 달려가지고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달려가지고 부산대 미얀마 호지입니다. 이거는 미얀마 호지인데 올해 좀 많이 달린 편입니다. 굵기도 지금 이제 제법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로하고 시나노 골드는 탄저병이 잘 걸린다고 탄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갈반병이 잘 오기 때문에 갈반병을 주거뜸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갈반병이 조금 나온다 해가지고 약계를 가다 투입하면 나무에도 스트레스를 주고 전체 스트레스